AB는 ABCD는 자연수예요. 양의 정수. 이 세 조건을 만족한데 미지수 개수가 네 개인데 식이 세 개밖에 없으니까 해는 무수히 많아. 근데 자연수 조건이란 말 때문에 얘가 깔끔히 나오겠죠. 자, 그런데 A 5제곱이 B 4제곱과 같대. 다음 C 3제곱이 D 제곱 같고 C 빼기 D가 이거래. 자, 얘를 만족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니까 일단 잘 보면은 A의 5제곱이 B의 4제곱이 되는데 얘를 K라 두면 A는 얼마? K의 5분의 1제곱이고 B는 K의 4분의 1제곱이 되니까 K값이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5분의 1제곱 했을 때 K가 자연수가 나오고 4분의 1제곱 했을 때 K가 자연수가 나와야 한다면 K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떤 K, 정수 K, M, K, A, B, P, M의 몇 제곱 꼴이 돼야 돼요? 이거의 몇 제곱? 5분의 1이 되니까 5의 배수 제곱은 돼야 된다. 5 배수되고 얘는 4의 배수는 돼야 되잖아. 그 말은 M의 5와 4의 최소 공배수 얼마? 5, 4, 20이잖아. K는 M의 어떤 자연수의 20제곱 꼴이 되어야만이 A와 B가 자연수라고. 맞죠? 여기를 집어넣어주면은 4승이 돼서 자연수고 여기도 5승이 되니까. 그래서 따라서 A의 5제곱은 B의 4제곱은 M의 20제곱 꼴이다. 이렇게 놓고 A는 M의 4제곱, B는 M의 5제곱이라고 이렇게 둘 수 있고요. 똑같이 C의 5제곱, C의 3제곱이 D의 제곱이니까 이거를 K, L 이라 하면 C는 L의 3분의 1승, D는 L의 2분의 1승이니까 결국 L은 뭐다? 어떤 정수의 자연수의 몇 제곱? 여섯 제곱 꼴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야, 그래야만 얘가 사라지잖아. 루트가. 자, 그러면 M이니까 이걸 N으로 둘까요? 그냥. 그러면 C는 얼마지? C는 이거의 3분의 1승이니까 N의 2제곱. D는 역시 3제곱이나 N의 3제곱. 요 조건에서 C 빼기 D 값이 19래요. C 빼기 D. C 빼기 A. 아, sorry. C 빼기 A는. C 빼기 A는 다시 천천히. N제곱 빼기 M4제곱이 19가 된대. 그럼 이제 부정방정식의 정수 조건이 나왔네. 얘는 어떠냐? 두 개를 더 하면 이렇게 되고 두 개를 빼면 이렇게 되고요. 근데 뭐라? M에는 다 뭐였어요? M과 N은 다 자연수였다고. 자연수였으니까 결국 19가 되니까 얘가 19가 되고 얘가 1 되는 수밖에 없잖아. 따라서 둘이를 더하면 N은 10이지? 둘이 하면 20이니까 2로 나누니까요. 10이니까 M제곱은 얼마야? N이 10. 있나? 다시 M제곱은 얘가 10이니까 9잖아. 9. 어우, 힘들었다. 따라서 M은 3, N은 10 이렇게 나오네. 자, 양의 정수라는 말에서 5제곱에서 같으려면 어떤 자연수의 뭐야? 이 전체 값이 20제곱이 되어야 되더라. 그래야 자연수가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A와 B를 이렇게 표현하고 마찬가지로 C와 D를 표현한 후에 그 다음 부정방정식의 정수 조건으로 풀었습니다.